속보입니다. 3월 22일 오늘 화요일에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본 홋카이도에서 동북지역 앞바다에 있는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진도 7 클래스의 강진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규모 9 클래스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 홋카이도에서 동북지역 태평양 연안에 최대 20m가 넘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와 약 19만 9천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각부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책에 대하고 검토를 진행하여 쿠릴 해구나 일본 해구에서 진도 7 클래스의 한층 작은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더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월 16일에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추가적인 강진 발생에 대하여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경우에 일본의 쿠릴 해구와 일본 해구에서 2년에 이를 정도의 빈도로 규모 7 클래스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더 거대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 케이스는 규모 7 클래스의 지진이 100번 발생하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거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발표는 평소부터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향후 기상청 등과 제휴하여 이번 3월 16일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 강진 같은 지진에 대하여 대처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